15년의 긴 세월 동안 정성과 신심으로 새 교당을 마련한 교도들이 있습니다. 서울교구 포천교당이 마침내 신축 봉불식을 올렸는데요. 교도들의 감격이 가득했던 봉불식 소식을 김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26일 포천교당 신축 봉불식이 거행됐습니다. 원기 87년 포천 지역에서 선교소로 시작한 포천교당은 기도를 통한 서원과 정성의 합력으로 교당 신축을 염원한 지 15년 만에 포천시 호국로에 새 교당을 신축하고 원불교 2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경종 10타와 함께 기쁨 속에서 진행된 봉불식은 개식과 입정으로 시작됐고 함께 모인 교도들이 원불교 교가를 재창한 후 오인달 교도회장의 경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기 87년 6월 16일에 포천 선교소 봉불식을 거행했습니다. 원기 96년 4월 6일 건축 불사를 위한 천일 기도와 내가 원하는 교당 그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봉안문이 낭독되었고 이장선 서울 종로 지구장이 종법사 치사를 대독했습니다. 봉불식이까지 뿌리 깊은 숨은 공덕과 사모요하는 정신이 구석구석 되어 있을 것이요. 그러기에 오늘의 봉불식이 성스럽고 무궁할 것이며 대종사님을 비롯한 재불재선의 기운이 하감하시고 응감하시어 여러분들을 치하실 것이요. 법신부로 혼염과 가오 속에 한량없는 복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날 신축 봉불식에는 황도국 서울교구장, 김홍선 경기인천교구장을 비롯한 원불교 교단의 중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포천시 오피니언 리더들도 참석해 포천교당의 신축 봉불을 축하했습니다. 이어진 공로자 표창에서는 포천교당 교도들에게 종법사 표창이 수여됐고 오인달 이윤원 교도 부부에게 교정원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서진양 김이경 교도 부부에게 교구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그리고 교당 교무의 감사패와 교도 일동의 감사패도 전달됐습니다. 봉불식의 설법은 황도국 서울교구장이 맡았으며 양윤택 포천문화원장과 김창규 교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함께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 변화되어가고 사회 속에 나와서 정말로 생수와 같은 향기를 내뿜는 그런 여기가 원천지가 되고 정수장이 되고 세타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천교당의 신축 봉불식은 조성천 교무의 판소리 공연과 서울교구 원음합창단의 축가가 함께 더욱 풍성한 봉불식 현장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다문화 가정을 결혼을 갖다 포천교당에서 했었고 또 여기 교당을 다문화인들이 다 와서 하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설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세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그 수건이 이 교당 하나 짓는 것이 정말 우리 교도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었어요. 정말 대종사님께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 포천교당 봉불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5년간 교도들이 일심으로 염원했던 포천교당의 신축은 원불교 2세기를 맞아 교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